Hi, GQ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DPR 라이브고요. 오늘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저의 에센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가방을 좀 컴팩트하게 하고 다니는 게 좋은데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넣다 보니까 좀 큰 가방을 가졌는데 이 가방은 실은 스타일리스트 동생 안준이 형이 만든 거고 준 건지 안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써요. 그래서 제가 뺏은 느낌이고 일단 그 친구가 직접 만든 거여서 만든 것보다 더 유니크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심플한 가방이어서 투어나 이럴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여행을 하거나 일단 뭐 아이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부터 꺼내야지? 너무 막 가져왔나? 뮤지션으로서 마이크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입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고 잭탁, 바이올리톨 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늘 아침에 이제 사 들고 간 어떤 그런 거여가지고 아직까지도 틱틱이 익숙하더라고요. 저희 작업실에 맛별로 있어요. 그 찝찝하면은 되게 불편한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샤워도 좀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 샤워를 좀 바로 하는 편이고 좀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바로 양치를 하는 편이어서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에센셜인 것 같아요. 캐치볼 이거는 뭐 그냥 연필이랑 마커랑 이런 거 있는 건데 되게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말보다 좀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을 때 이 노트북을 빼는 편이고 목표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 날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거의 5년 뒤 목표, 10년 뒤 목표, 앞으로의 전략 뭐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 이런 거를 항상 봐놔야 하루하루 사는 순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TMI인데 저는 노트북에 선이 있으면 안 돼요. 선이 있으면 억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괜히 거기 안에 그 크기로 써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이 없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쓸 수 있어서 자유를 가져다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저 같은 INFJ한테는 힘든 겁니다. 전 너무 프라이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아니에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격인데 좀 공부는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보를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읽고 있는 책은 Real Artists Don't Starve. 진정한 예술가는 굶지 않는다. 진짜 예술에 푹 빠진 사람은 굶을 것 같잖아요. 돈을 안 벌어도 예술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옛날 제일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면은 다 돈이 많았어요. 또 예술에 투자를 하고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여유로워야 번아웃이 안 오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얻었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안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번아웃이 오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예술을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꼭 모든 예술가들은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아,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들지 말고 멋있는 예술을 했으면 떳떳하게 돈도 벌고 번 돈으로 또 타협 없는 예술을 하고 가치관에 뭔가 얼라인 돼서 인생이 뭔가 혼돈이 올 때 다시 한 번씩 읽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저희 운동하는 그런 건데요. 새 겁니다. 냄새 좋아요. 아디다스 운동복인데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땀나면 좀 찝찝하니까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위에만 갈아입고 유산소를 하든 산을 타든 웨이트를 들든 저는 이거를 딱 입어야 운동 모드가 이렇게 딱 켜지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요? 레깅스를 입으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 생기듯이 네, 아디다스 제품이고 이거를 자주 입습니다. 이것만 한 10개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운동을 할 때 작품에 연관성 있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서머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롤러스케이트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별거 아닌 운동 밴드인데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4개월 뒤면 서른이고 몸이 망가지면 음악을 오래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현실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척추 교정하는 그런 의사랑 되게 친한데 제 몸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더라고요. 좀 음악하는 틈틈이 이런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냥 무작정 웨이트 들고 이러면 더 망가지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이 밴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가벼워요. 막 힘드는 게 아닌데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 운동하는 건데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보통 너무 오래 앉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북목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펴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총이고요. 이건 머슬건인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샀어요. 타이트한 거는 이렇게 항상 풀고 약한 근육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종아리가 많이 타이트한데 발에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가 한쪽이 아예 무너져 버려가지고 종아리가 계속 타이트해지고 디스크가 심하고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는데 못 가져왔는데 신발 안에도 아치 서포트를 저한테 맞춰가지고 시킨 것도 있는데 그것도 끼고 다니고 여튼 오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펄 앨범 뭐 그때쯤부터 투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디스크가 너무 심해지고 발이 저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중간에 잠을 깨야 되고 너무 아파서 걸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마비처럼 저리고 이렇게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공연도 너무 하고 싶고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이런 습관들을 좀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가지고 요즘은 좀 신경을 많이 쓰려요. 어쨌든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히 책임 있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종합 비타민 마카 파우더라고 몸에 좋다고 해서 좀 먹어보고 있고 아슈와간다라고 있는데 제 친구 램이 소개를 시켜줬는데 항상 챙겨 먹는 습관을 드리려고 해요. 영양제를 좀 많이 사서 좀 먹고 있고 좀 할아버지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건 하루에 다 먹고요. 래퍼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오래 하려면 챙겨야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소변 검사기인데요.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뜯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여기에 좀 젖혀요. 소변을. 색깔이 변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얼만큼 알칼리성인지 확인을 시켜주는 건데 6 이하로 있으면 암이 생기기 되게 딱 적합한 그런 환경이래요 몸에. 저희 아버지가 암 환자이셨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지 그 두려움이 있어서 유전적으로 다 암이었어가지고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면은 7 이상으로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나오면 되게 건강한 상태고 당뇨도 안 걸리고 뭐 암도 안 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악 작업을 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항상 주황으로 나와요. 어쨌든 저의 몸이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홍다빈의 강의로 그 물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더러우면은 박테리아가 계속 이렇게 번식하기도 딱 좋고 그래서 주황색이나 이런 게 나오면 깨끗한 물이랑 야채를 많이 먹으면 완전 바로 초록색이 돼요. 저의 개인 정수기고요. 이건 2리터고 아 2.5리터인가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두 개를 마시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물을 세척하는 건데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물을 체크하는 건데 일반적인 물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초록색으로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정수기 물이나 그런 물을 담아서 이거를 몇 방울을 넣으면은 알칼리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마시던 물인데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뭔지 래퍼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런 색깔이 나오죠. 알칼리 10, 19 되게 높은 거고 이런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이거죠. 뿌듯. 금식이 하나 없네 보니까 이렇게. 템버린스의 향수인데 이거는 선물을 받았고 좀 가볍게 쓰는 향수예요. 원래 쓰는 향수는 함포드 건데 제가 테이프를 붙여왔어요. 저의 향이 뺏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투어를 했을 때 선물로 향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갔을 때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다빈이를 실제로 봤는데 너무 냄새가 좋더라. 그래서 또 다른 향수를 바꿨는데 그날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근데 이걸 또 뿌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가 되게 매력이 있나 보다. 제가 맡아도 너무 좋았고 실패하기 싫은 날 뭔가 성공률이 필요한 날은 이런 향수 좀 기분 좋고 싶은 날에 이런 향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제 향수의 베이스고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을 때 지금은 이걸 쓰고 있고 식상하죠? 맥북
영감의 소스와 현재 작업물들이 담겨있는 이거를 잃으면 이제 저희 회사가 큰일 나죠. 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은 원래 여기다 또 테이프를 붙이거든요. 테이프 붙이는 사람 있나요? 이게? 저만 그래요? 저희 친구들이 다 여기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뭔가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원래 테이프를 붙이는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네, 이건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끄러운 데서 잠을 꼭 자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시끄러우면 잠 못 자니까 그냥 이걸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잘 때가 많아요. 저한테 되게 에센셜이고 라벤더 오일이에요.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툭툭 치고 자는데 하도 습관처럼 바르고 자가지고 눈을 감고 이 향이 나면은 몸이 아나봐요. 자야 될 때인 거를 습관처럼 바로 잠이 오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까? 그게 왜 이렇게 나한테 편하지? 보통 아티스트는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늦게 일어나고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좀 다 뭔가 새벽에 작업하고 영감 받았는데 혼자 자러 가고 그게 저니까 그리고 저는 좀 꾸준한 걸 좋아해서 잠도 꾸준했으면 좋겠고 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도 꾸준했으면 좋겠고 이 직업을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살면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더 이렇게 이런 건강이나 잠이나 이런 거에 좀 이런 거밖에 없네? 제일 중요한 거죠. 길을 가다가 떡볶이를 봤어. 막 할머니가 한 뭐 몇십 년 동안 한 떡볶이 같아. 배자이체는 절대 불가능해.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 순간을 위해서 꾸겨놓은 돈들.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런 위급한 순간일 때 오징어 구이를 먹어야 한다. 호떡을 먹어야 한다. 떡볶이를 먹어야 한다. 이게 있어요. 이게 제 인생이네요. 반짝거리는 뭐 목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건강 챙기고 건강 챙기고 끝. GQ 구독자 여러분,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의 팬 여러분, DPR 라이브 뒤에 홍다빈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유익했고 앨범이 이제 또 끝났으니까 한 1-2주? 3주 음악을 디깅하면서 뭔가 물감을 채우는 작업을 할 겸 쉴 계획이고 좋은 행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